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그 편입이 올해도 무산이 됐군요, 이재 기자. 네, 안타깝게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글로벌 평가기관인데 여기서 만든 지수입니다. 한국 증시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요. MSCI가 매년 한 차례 여는데 6월 정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한국의 좀 달라진 평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여전히 관찰 대상국 이쪽의 지위를 얻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신흥국 지수 잔류 이런 부분은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 논의된 때가 있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였고요. 관찰 대상국에 오른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2008년부터 한 2014년까지 이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4년에 관찰 대상국에서 탈락했거든요.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리고 그 이후 7년 연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관찰 대상국에 오르더라도 실제 편입이요, 빨라야 2024년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가 일단 이 지수에 편입을 하려면 관찰 대상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쯤 지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애인이 사귀고 결혼을 하려면 사계절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찰 대상국이 되고 1년 지켜본 이후에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비로소 그런 또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가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MSCI 선진국 지수는 무산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글로벌 증시 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총 8위인데 제대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 또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신흥국 지수의 잔류를 또 오래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수급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의 관찰 대상국에서 탈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MSCI를 추종하는 그 세계 펀드 자금이 3조 5천억 달러였는데, 지난해 말에 14조 5천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1경 6,453조 이 정도로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일단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요즘 이러한 지수를 추종해서 투자가 되는 액티브의 반대, 패시브 자금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 지수에 없으니까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그러니까 밸류가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 증시는 현재 그러지 못하다라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다라는 데에서 좀 안타까움을 또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MSCI가 한국 증시를 아직은 선진국 지수에 넣기는 무리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7년간 관찰 대상국에서 대상국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위치인데, 왜이 문턱을 넘지 못하느냐, 그런 좀 답답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역외 외환 시장이 없다라는 점이 좀 두드러지고요. 또 영문 공시 자료가 부족하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배당금이요, 배당락 일 이후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는 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바로 공매도 규제입니다. 그래서 MSCI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은 공매도 규제가 점수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 인프라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감점이 됐다라고 요인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더 악화가 된 거고요. 이 업계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수 편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지수 편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국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과거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전략을 쓸 수가 없고 우려사항도 있어서 공식화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그러니까 탈락의 이유 중 하나가 역외 외환시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부가 외환위기를 또 톡톡히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MSCI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역외 현물시장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환율이 급변동하게 됐을 때는 과감하게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코스피 4000시대 꿈이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코스피가 4000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네, 좀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그게 된다면 가장 큰 효과는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부양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안착한 이후에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으니까 네. 또 한번 레벨업 하길 원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왜냐하면 대규모의 유동성 자금이 일단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게 많아지기에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현재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 상당 부분의 힘이 작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드라마틱한 이슈가 하나 있어줬으면 했던 게 시장의 그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재계와 증권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글로벌 지수를 따라서 투자하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재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흥국 지수에 만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중국 시장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루빨리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 외국인 자금 덕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경제연합회가 한국 증시가 만약 MSCI 선진국 지수에 만약 편입이 된다면 최소 18조에서 최대 62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연기금 펀드 등 그 패시브 자금이 현재 그 지수를 추종해서 들어오는 그 펀드 자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최대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 증시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수급 또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4000포인트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지수가 편입이 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에는 관찰 대상국 지위를 확보해야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관이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